For kids, the world is one big adventure. To keep them healthy and safe no matter where they go, we recommend having them vaccinated against COVID-19. Vaccines save lives, and they are the best defense against the virus. And now, vaccines are available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5. Talk to your pediatrician about the best vaccine for your little adventurer.본 프로그램은 미주 최대의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주택 소유자에게 일회성 재산세 환급을 제공하는 조례안에 서명해 재산세의 일부나 최대 $150를 환급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소유주는 1, 2, 3가구 거주지, 코앞, 콘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연간 소득은 $250,000 이하일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마존은 2019년 출범한 아마존 케어를 올해 말 문 닫는다고 발표했으나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원격 의료 서비스 원 메디컬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의료 사업을 개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0.6%를 보였습니다. 당초 속보치 발표보다는 약간 올랐으나 경기 침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 2분기에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 2분기 이후 2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아들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초대 장학금 수혜자로 미국 정착 탈북민을 선정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 인구가 가장 많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